형님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저 그 생방송 투데이 팀에서 나왔거든요. 연락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선생님 얘 안 물어요? 예, 성품이 좋아가지고 예. 사람들 아주 잘 따라요. 이름이 뭐예요? 진돌이. 진돌아? 진돌아 안녕. 안녕. 워낙 좋아해. 오 순하네요. 그래서 뭐 하고 계셨어요? 예, 오늘 일정 한번 이렇게 대충 잡아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의 지금 이렇게 주요 일과는 일이에요 일. 오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이요? 일하는 시간이죠. 작업하는 아, 시간. 일이. 아, 숫자 일이 아니라 일. 예. 뭐 이렇게 좀 소개해 주시고 이런 시간을 좀 이렇게 할애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귀한 손님 오셨는데. 네. 일단 자연인이 세운 하루 일정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세워보는 거예요. 3, 2, 3, 1? 숫자밖에 없는데 암호인가요? 그건 지금 알려고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따가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요. 선생님 근데 팔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이미 뭐 다친 지 오래돼가지고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그래요? 예 이제 일을 하러 갑시다. 일. 1? 1부터 먼저 끝내놓고 자연인의 첫 번째 일정표 제일 많은데요. 가볼까요? 아, 무슨 일을 하실까요? 봄이면 이것저것 모종 심느라 바쁘다죠. 아. 자연인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 참외부터 심어줍니다. 다 심고 나면 꼭 해줘야 하는 말이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여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열심히 잘 자라거라. 사랑한다. 모종한테. 사람도 존재 이유가 있듯이 쟤들도 존재 이유가 있잖아. 이제 이사 왔으니까 여기서 나랑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오! 청개구리! 도시에선 보기 힘들어도 숲속에선 이따금 만나는 친구랍니다. 청개구리는 굉장히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단어죠, 사실은. 오! 저를 사랑하는 줄 알잖아. 해치지 않을 줄이. 이쁘다. 사랑해. 저도 초면에 많이 좋아해요. 안 사랑해 그래. 자 다시 힘내서 일을 해볼까요? 영차. 비닐하우스 안까지 빠짐없이 모종을 심어줍니다. 쉬지 않고 일하는 자연인이 부지런히 봄꽃을 찾아다니는 꿀벌과 닮았습니다. 아니 이거 볏짚 아니에요? 이걸로 저희 뭐예요? 이형을 한번 엮어보려고 줄과정을. 이형? 네. 이형은 저 처음 들어본데요. 이형은 원래 이렇게 볏짚을 엮어가지고 초가집 옛날에 다 이렇게 볏짚으로 덮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형이라고 하고 사투리로 뭐 마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요 정도씩 이렇게 한 움큼씩 해가지고 쳐주세요. 이렇게 한두 번. 그러면 가지런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야무지게 한번 해봐요. 해본 적이 없어 서툴지만 배운 대로 손을 움직여보는 자연 PD. 부럽죠? 이 기술자와 이게 그 뭐야. 보조와의 차이에 이게. 손재주가 남달리 좋았다던 자연인. 산에 들어온 이유가 있다면. 17살 때 이러다 다쳤지만 그냥 기계에 손이 들어가가지고. 아 그래요? 예. 30대 중반까지는 찬밥 더운 밥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정직하게 땀 흘려서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한다. 과정이 외롭고 뭐 힘들어도 손을 다친 후에도 참 열심히 살았던 지난날.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느라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답니다. 지나고 보니 안쓰럽기만 한 자연인의 젊은 날. 그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게 사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기를 잘 견뎌내면 어쩌면 내가 그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겠다 그런 또 나름대로 그 희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극복 못할 게 사실 없죠. 모든 것이 생각하기 나름이라니까. 제가 오늘 선생님이랑 일하는 것도 그럼 즐겁게 해야겠어요.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럼요. 되는 일이 생겨요. 그렇죠. 이게 다 풀어지네 이거. 선생님 이것도 극복할 수 있어요. 아니 생각하기 나름. 야, 얘기해놓고도 좀 실수했다고 생각해.